요즘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오키나와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일단 바다가 이쁜 곳, 추라우미 수족관,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였던 만자모, 슬램덩크의 송태섭 정도가 많이 유명한데, 사실은 이 오키나와에서 제2차 세계대전 말 철의 폭풍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 9만 5천여 명이 집단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졌고, 우리 조선인들도 약 1만 5천여 명이 강제 징용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 아름답게만 보였던 오키나와의 감춰진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잉 앤 써니.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인들의 스탠스를 보면 본토 일본인, 오키나와 주민 모두 오키나와가 일본임을 거부하는 듯한 다소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출신들은 본인들이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저는 육국의 일본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선을 긋는 느낌이 있던데. 이렇게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가 서로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류큐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남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10세기경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정도 왕국이 형성되었고, 여차저차 해서 1609년 일본 사쓰마번의 종속이 되었다가 1879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전쟁 기점 불과 6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오키나와가 지금보다 더 같은 일본으로 생각되지 않았고 차별도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오키나와에까지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자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의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그들에게 자결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세뇌한 내용이 뭐냐면, 미군은 무지막지하게 야만적인 놈들이다. 너네가 만약 포로로 잡히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것이며,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며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미군을 이제 공포의 괴물로 묘사를 해서 차라리 깔끔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만든 것이죠. 그렇게 가족끼리,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자결에 실패한 생존자들은 또 다른 지옥을 겪게 됩니다. 일본군의 얘기와는 달리 실제 미군들은 다친 사람들을 오히려 치료해주고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먼저 보낸 가족들에 대한 상실감과 자괴감이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인들도 당시 약 1만 5천여 명이 오키나와로 강제 징용되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유인한 방법도 정말 최악입니다. 이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을 알고 처음에는 좋은 곳으로 취업을 시켜준다고 홍보를 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비로소 발이 묶였을 때 사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조선인들은 정말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착취당했습니다. 뭐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거는 기본이고요. 어쩌다 음식을 얻어먹으면 이걸 토하게 하고, 그걸 다시 먹게 하고, 또 다시 토하게 하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구덩이 앞에 세워두고 사격 연습을 하는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만행들을 일본군에게 당해가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일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모자라 전투시에는 조선인들로만 구성된 편대를 만들어서 총알받이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가보시면 슈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키나와의 랜드마크 같은 성인데, 전쟁 당시 이곳 밑에도 지하우를 파서 군 사령부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우 역시 우리 조선인들이 건설을 했고요. 더 최악은 여기엔 우리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습니다. 당시 오키나와를 관할한 부대는 제32군이었는데, 여기 총사령관이 우시지마 미쓰루라는 일본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1937년에 중국 난징 대학살을 주도한 그 무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부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키나와의 역사를 잘 모르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키나와 전쟁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 또한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발 디뎠던 그 관광지 땅 아래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유해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영상이 일본을 무조건 까는 영상은 아닙니다. 분명 일본에도 학생들에게,
슈리성 안에 종이학을 접어놓도록 인도한 그런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한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모른다고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떤 문화를 무조건 배척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꼭 밝혀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일본 여행을 가더라도 아는 것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다르면 느끼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이 앞으로의 우리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저부터 더 많이 알고 그만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와이와 함께한 앤서니였습니다. 플라잉 앤서니.